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얼굴은요. 저 여러분들 얼굴 매일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만족하세요?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얼굴이 맑아요. 그렇죠?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예인 수녀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얼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먹는 게 달라서 그럴 겁니다. 이런 우리 얼굴이 맑은 분들은 그거 외에 기도와 명상 덕분일 겁니다. 명상이란 말은요 영어로 meditation입니다. meditation. 이 말은 그 약이라는 말을 뜻하는 medicine. medicine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약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영혼 안에 좋은 약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데 법정 스님은 그 최초의 한 생각에서 명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한 생각, 법정. 명상은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다. 사물의 실상을 지켜보고 내면의 흐름을, 생각의 실상을 고요히 지켜보는 일이다. 지혜는 명상으로부터 온다. 지식은 밖에서 오지만 지혜는 안에서 움튼다. 안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일, 이것을 일과 삼아 해야 한다. 명상은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이다. 안으로 충만해지려면 맑고 투명한 자신의 내면을 무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명상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훈련이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 폭력으로 가득 찬 영화를 보았습니다. 잘 만든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끝난 후에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워낙 부정적인 장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을 가진 동물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특히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이 그 핵심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좋은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면 좋은 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이란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탐조등과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분류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택할 건 택합니다. 그리고 이를 재배열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거기서 연관성도 생각하고 진리도 발견합니다. 명상은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작업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주변이 환하게 보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요 이 마음의 성형수가 같습니다.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